예, 안녕하세요. 오정렬 한국통사 제6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화면에 한국사의 꿈은 고조선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우리 뭐 고조선 이전에도 우리 역사가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조선이라고 하느냐? 고조선이 엄밀히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도적 완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턴 투 고조선. 그러면 저는 그것을 우리 한국의 르네상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고조선 쪽에 오면 아마 많은 양이 이렇게 할애가 될것 같고요. 6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책들을 썼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소개하는 거고요. 오늘은 슬기슬기 사람, 말을 기록하다 주제고요. 제5강에서도 소개했지만 여기는 이제 다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뭐 우르무치의 천산, 우리 민족의 고향이라고도 이렇게 흔히 부르는, 왜냐하면 그 우르무치 천산으로 가기 전에 도낭에 가면 삼위산이 있거든요. 그 삼위산이 바로 우리 단군 환웅이 내려왔던 삼위태백의 그 삼위라고 본다면 삼위의 동서 권역이 백두산부터 도낭까지인 거죠. 그러면 천산은 또 다른 하나의 우리 민족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렇게 답설했던 거고요. 뭐 도낭의 월하천이라든지 투르판의 화염산, 서유기에서 막 산에서 불이 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화염산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불교유적이 있는데 그 불교유적 중에 상당 부분이 일본의 오따니가 여기 와서 약탈을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결국에는 일본을 못 가져가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가면 중앙아시아관에서 보는 투르판 유적은 다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자, 강의 교재와 부교재는 계속 언급하듯이 왜 이렇게 똑같은 걸 언급하냐면 1강 들으신 분, 2강 들으신 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소개를 하는 겁니다. 6강에서도 이렇게 강의 교재와 이렇게 부교재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 목차는 활입니다. 슬기슬기 사람들은 창보다 더 발전된. 그러면 창과 활의 무슨 발전이냐? 활의 화살 때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이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창을 던지는 것이 예전에는 오른팔의 근육이나 왼팔의 근육이었죠. 근데 지금은 줄이죠. 이렇게 휘어진 나무막대와 줄이 만드는 힘, 그걸 탄력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기계식 도구라 합니다. 힘을 만드는 발동기관과 힘을 전달하는 전달기능과 힘이 사용되는 사용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 기계적 힘이 그대로 구현된 최초의 도구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계식 도구라 합니다. 그래서 활은 발동, 전동, 사용의 기능을 다 갖춘 최초의 기계식 도구고요. 이때 드디어 인류는 활을 사용하여 사냥의 명수가 됐지만 이 부분은 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끈과 끈을 연결해서 그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물고기잡이라든지 옛날에는 이제 어로라든지 수렵과 채집이 있었으니까 그 어로와 수렵에서 이제 그물로 대량 사냥을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인간은 그러한 경험 지식을 어떻게 후손에게 전달할 것이냐. 할머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손자가 멍청해서 다 까먹는 거죠. 그랬을 때딱 생각해 뭐냐.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그림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바위에 술록이 엄청나게 그려졌다. 그러면 그 길로 술록이 많이 닿냐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속에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드디어 문자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활을 사용했다는 것은 인류에게 어떠한 짐승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지만 또 한편으로는 활의 명수이기 때문에 주변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인류는 이제 두 번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민은 호모 에렉투스 때 고민했어요. 화식을 통해서 인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먹을 게 부족하니까 드디어 다른 대륙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향을 떠난 최초의 사람이라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고향을 떠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고향에 뿌리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정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뇽인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입니다. 보통 뭐 제가 이것을 제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류학에서 흔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인류만이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을 만들고 활을 만든 손의 능력이죠. 두 번째로는 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최초의 기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자기를 굴리든 이거 다 이제 기계를 이용합니다. 물레방아라든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수레바퀴, 바퀴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끈의 시대에서 이제 바퀴의 시대가 열리거든요. 바퀴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제 둥근 형태의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활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하여튼 뭐 균이라든지 수많은 자연의 난관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이라고 부르는 호모 사피엔스보다는 훨씬 더 몸이 약하고, 그죠? 두뇌도 작고. 그런데 왜 이겼느냐 이거죠. 그것은 손가락과 활을 사용한 데다가 유전자적으로 우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류 역사에서는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이 결혼을 했는데 네안데르탈인이 유전적으로 열성이 돼서 다 죽었다는 설도 있고, 또는 활을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냥에 뛰어난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을 다 잡아먹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대 인류학에서는 약 15% 정도의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의 유전자 속에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아마 둘이 결혼을 했는데 네안데르탈인이 유전자적으로 열성이기 때문에 거의 멸종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학이나 선사 인류는 추리하고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정답을 갖는 게 아니라 수없이 상상하고 추리하고 유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도 정답이 아니라 이러이러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유추입니다. 자, 슬기슬기 사람의 가장 뛰어난 또 하나는 말을 기록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인데 얼마 전에 아마추어 그 학자가 크로마뇽 라스코 동굴벽화나 여기에 있는 이 동물들에는 독특한 표시가 있어서 하나의 정보체계가 있다 이렇게 최초로 연구를 한 거죠. 역사학자나 인류학자 하지 못한 일을 공통점을 찾아낸 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 그림 속에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가진 기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그러니까 말과 말로 통하던 게 아니라 그림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지식의 전승과 공유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도서관, 학교, 그리고 대중문화인 신문, TV, 그리고 지금의 유튜브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최초의 이것이 오늘날 유튜브와 같은, 유튜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눈과 귀와 입으로 전하던 정보와 이것들이 드디어 벽에 들어가는 거죠. 바위에 들어가고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이것을 기술과 문화의 공적인 전승이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슬기슬기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슬기슬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얼굴형은 연세대학교 손보기 교수님이 공주 석장리 유적을 발굴하고 박물관을 만들면서 이런 형태의 얼굴상으로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생 인류에 가까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사실은 슬기 사람과 슬기슬기 사람은 똑같은 사람 종이고 사람 종이고 사람 속이기 때문에 뭐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도 낳는다. 그래서 그냥 평상적으로는 다 사피엔스라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세분한다면 슬기 사람과 슬기슬기 사람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좀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슬기 사람이 좀 더 발달된 과학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히 쉽습니다. 슬기 사람은 창, 슬기슬기 사람은 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뇌용량이 가장 활발한 인류. 드디어 슬기슬기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슬기 사람을 가장 대표한 사람은 청원 두루봉 동굴의 흥수화입니다. 실제 두개골을 가지고 저 얼굴 형태를 복원한 겁니다. 그런데 저런 형태의 얼굴들이요, 우리나라의 증평이라든지 괴산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얼굴형입니다. 물론 5만 년 전, 3만 5천 년 전에 그 슬기 사람의 후손이 연결은 안 됐어요. 왜? 10살 전, 7살 정도 돼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 시신을 묻고 꽃을 바쳤어요. 그때가 바로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시신 옆에는 국화꽃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굴 바깥에는
진달래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 이듬해 봄에 이 아이를 생각해서 누군가가 진달래꽃을 갖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 사람은 예술을 한 사람이에요. 예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꽃을 사랑한 최초의 인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꽃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술적 감각, 추상적 사유를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계절의 순환 법칙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신석시대 때의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루아침에 뻥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석시대의 또 다른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제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량이 가장 활발한 인류, 아주 빠른 진화 속도는 이 단계로 간 겁니다. 두발 걷기를 하고 손과 도구를 만들고 불과 숙식을 해가지고 이 천장 구조나 입 구조가 발달되고 그다음에 직립을 하면서 이 경추가 발달되고 드디어 언어가 탄생하고 그리고 모든 도구의 최상위 바로 활. 이때 만드는 활은 이제 5만 년부터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말, 그다음에 등자, 발걸이, 그리고 갑옷, 그리고 전투 대형이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기마 민족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대략 AD 3세기경부터 AD 1500년까지 약 1200년 이상을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던 바로 기마 민족의 그 활은 여기서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활의 민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에 왜 관심이 많아야 되냐. 바로 이 북방에서 가장 발달된 활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슬기 사람의 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계식 도구, 기계식 도구의 첫 번째는 끈입니다. 앞쪽에서는 끈이 단순하게 결합의 용도로 쓰였다면 이제 끈은 활이 만들어지면서 이 끈 자체가 에너지,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무지 중요한 변화죠.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근육센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끈을 당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딱 그래서 끈을 딱 놓으면 슉 하고 이렇게 암각화에 드디어 활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후기 구석시대가 되면 드디어 끈이 동력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지 유명한 거죠. 창은 내가 두 개, 세 개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개에서 다섯 개 창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바닥에다 놓고 창을 던집니다. 아, 근데 창이 빗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해서 다섯 번째까지 해서 빗맞으면 나는 잡혀 먹는 거죠. 그런데 활은 적어도 30m, 50m 바깥에 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쏘니까, 엄청난 속도로 사냥을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창은 내 몸에서 떠나지만, 그래서 그 창을 다시 잡아야 되지만, 화살은 아니죠. 기계는 남는 겁니다, 기계. 그래서 30개의 화살을 가져가서 30개를 다 쏘도 활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게 무지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기계는 남고 화살은 떠나다. 자, 이것이 바로 기계식 도구의 가장 핵심 요체입니다. 기계는 남는다. 자, 그래서 재료만 계속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만 바꾸면 돼요. 자, 어마어마한 변화죠. 라스코 동굴 벽화에 보면 저렇게 활로 사냥하는 모습들이 엄청나게 그려져 있고, 그 공주 석장리 같은 데 보면 바로 저렇게 활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활은 단순하게 짐승을 사냥하는 것부터 뛰어넘어서 활의 힘이 갖고 있는 여러 역사와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 능력의 극대화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활을 당기는 힘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맞히는 명중률은 다 달라요. 능력이 다른 거죠. 우리가 올림픽에서 활 양궁으로 금메달 따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것은 뭐냐? 오랜 숙련과 판단력을 통해서 내가 활을 딱 던졌을 때, 딱 맞을 때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이른바 주몽이 탄생하게 되죠. 우리 북방민족으로는 듀무르라고 합니다. 듀무르. 그것이 이제 한자로 뭐 동명, 도모, 추모, 주몽 이렇게 부를 뿐이지 드디어 활의 영웅들이 탄생합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는 문화 영웅이라고 합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는 이성계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왕건이 있었고, 그전에는 주몽이 있었죠. 그리고 그전에는 동명왕이 있었고, 자, 흉노족도 모돈 이전에는 뭐냐, 두만이었습니다. 아버지 두만은 듀무르에서 나온 말이고요. 모돈은 빠트로에서 나온 겁니다. 빠트로. 몽골이나 이런 데서는 듀무르, 빠트로, 잔트가르 이런 영웅들이 있습니다. 뭐 활을 잘 쏘는 영웅, 그죠? 그 다음에 씨름을 잘하는 영웅,
그다음에 뭐 통솔을 잘하는 영웅 이런 식으로 할 때 듀무르는 그 영웅 중에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듀무르 모돈이라 불렀거든요. 두만 그리고 바트루는 활을 잘 쏘는. 그래서 지금 그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트르거든요. 울란바트르 그 정식 이름은 울란바트뚜르란 뜻입니다. 울란이라는 건 붉은 거. 그다음에 바트는 바트루. 그다음에 뚜르는 땅. 그러니까 붉은 영웅의 땅. 왜냐하면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공산혁명이 일어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울란바토뚜루 그래서 줄여서 울란바토뚜루.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어나 몽골어나 티벳, 터키어를 역사학자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원형적인 문화, 원형적인 역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 안 되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양의 명수들입니다. 이제 자 그 압록강 그 주변에 합자동 유적이 있는데 그 합자동 유적 동굴에는 우리가 말하는 흰 등줄 여우 늑대가 10만 마리 정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뼈가.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은 거예요. 워낙 많이 잡아먹어서 흰 등줄 늑대가 다 죽었어요. 멸종. 지금 아프리카만 있거든요. 그것은 뭐하냐. 주변에 이제 사냥감이 철저하게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는 증가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 경제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농경이냐 목축이냐. 활이 가진 역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능력으로서는 문화용이 탄생하고 또 하나는 드디어 수집, 채집, 수렵, 어로라가는 생산경제가 이제는 농경과 목축이라는 고대 생산경제의 다섯 개 중에 드디어 두 개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농경과 목축은 예측이 가능해서 드디어 집단과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활이 만든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끈이 이제 여러 개 엮어요. 엮게 되면 저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걸로 짐승도 사냥합니다. 산짐승 이렇게. 자, 그래서 끈과 만난 신문명 바로 그것은 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낮은 하천에서 잡던 거에서 드디어 배가 만나게 되면 이제 근거리 근해에 가서 대량으로 물고기 때 왜냐하면 산에서 보게 되면 멸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물을 던지면 예전에 작살로 하루 종일 잡았던 20마리에서 드디어 200마리, 300마리, 3000마리를 잡고 그걸 말리면 이제 한 마을에 1년 농사가 그 먹거리가 탄생하게 되죠. 겨울에 꽁꽁 말리 그게 이제 바로 명태고 오징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그물의 탄생으로 이제 획기적인 먹잇감의 획득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에 가면 저렇게 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기 사람의 이제 가장 중요한 과학 그것은 바로 그림입니다. 지식과 경험과 기억을 어떻게든지 기록을 통해서 전승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내몽골 암각화대에 보면 이렇게 이것은 사슴의 뿔인데 이런 것들은 사슴의 우두머리로 해가지고 뭐 사냥에 또는 사냥이라든지 사냥 그 식량의 확보를 위한 아마 제의적인 기원을 기록한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암각화를 보게 되면 그 암각화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들은 순록이 다니는 길 뭐 이렇게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냥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그림으로 남게 됩니다. 라스코의 동굴벽화도 다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식과 경험과 기억을 드디어 레코딩, 기록했다. 드디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인류는 자신들이 가졌던 뭐 지식이나 경험의 행동들을 이제 다음 세대,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손자, 손자가 손자, 손자를 해서 이제 저 그림이 사라지지 않느나 계속해서 그러면 누구냐? 바로 이것을 스토리텔링하는 그 누구냐? 무당이죠. 샤먼이 이 그림 앞에서 스토리텔링 해주는 거죠. 요게 뭐고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교과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서. 그래서 인류의 문화를 전승하는 드디어 참고서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 아마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그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킨 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죠. 그 사피엔스에서 최초의 인류가 가진 혁명을 인지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지라는 건 뭐냐면 말을 기록하고 전승하고 허구,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드는 능력. 인류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신화를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인류는 이제 자연에서 유일하게 생각을 영원히 기록하고 전승하는 유일한 동물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인류가 가진 가장 큰 힘이 되겠죠. 바로 슬기슬기 사람은 말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인류를 만든 가장 중요한 혁명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림이라는 건 딱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스웨덴의 타눔 암각화인데 창을 이렇게 높이 들었죠. 이것은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연에서 가장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는 이제 기록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경험이나 이것은 기록. 그런데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예술적 기능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단순한 기록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자신들의 이제 신화라든지 자신들의 상징이라든지 자신들만 갖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이제 그림 속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만주와 한반도에 있는 암각화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화 징표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중석시대에서 제가 다시 언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암각화는 기록과 예술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기록이 좀 더 추상화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너무 이게 이 그림으로는 많은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예술적 기능이 그냥 그대로 가요. 회화로. 그죠? 회화로 그냥 가서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뭐 동굴의 벽화라든지 또는 불교, 우리 고분 벽화라 이거는 나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 추상, 이런 그림들이 좀 더 추상적인 부호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드디어 신석기 시대쯤 되면 완벽한 형태의 문자가 만들어지고 이 문자와 문자가 연결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서사구조, 이야기구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자는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그림 하나하나에 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세 개, 네 개가 결합되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드디어 표현되죠. 이것을 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자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있고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자도 있지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바로 이 한자가 대표적인 그런 형태의 문자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 남쪽에 가면 운남성에 가면 납서족이라고 있습니다. 납서족 목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납서족의 동파문이 전형적인 상형 문자입니다. 6천 년 동안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이 유튜브 채널에서 납서족의 동파문을 한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파문은 우리 역사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파족의 동파문의 기본적인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고유한 원형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중국의 남부에 있는 장족, 이족, 백족, 납서족 이들은 아마 예전에 우리 중국 동부 해안에 있던 우리 민족과 함께 문화적 공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어느 시기에 서로 흩어져서 독자적인 이제 신앙 체계라든지 독자적인 전통 체계를 가지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원형적인 뿌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동파문은 한번 새롭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드디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고대 생산 방식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채집, 수렵, 어로, 농경, 목조. 그리고 근대적 생산 방식으로는 산업혁명과 지식정보혁명. 그리고 하나의 혁명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걸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 여덟 번째 생산 방식이 이제 탄생하는데 그 이전, 산업혁명 이전에 인류의 생산 방식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채집, 수렵, 어로. 근데 이 채집, 수렵, 어로의 특징은 뭐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확보 못하면 쫄쫄 굶어야 돼요. 그러나 농경과 목축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농경과 목축은 드디어 인류가 처음으로 예측 가능한 식량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면 1년 단위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집트의 이제 피라미드에 가면 그런 이제 우기라든지 건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식량 확보가 됨으로써 사회 규모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목의 사유에서 예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을 1000을 하면 아이가 소비하는 게 1500이라면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점점 그래서 점점 인류가 늘어나면 생산 규모도 늘어나겠죠. 이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 때 예측 가능한 식량 확보입니다. 이제 인류는 사냥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냥감을 먹었고 철저한 사냥감 부족 인구는 폭발하고 드디어
농경과 목축이라는 새로운 시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석시대라고 흔히 부르는 이제 이동하고 채집하고 수렵, 어류를 하던 시대에서 이제 농경 정착. 그리고 어떤 분은 목축이 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목축은 한 군데에서 한 10년이고 30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초지가 다 목초지에 있던 풀이 다 떨어지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형 정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서 북쪽은 이제 목축을 선택하게 되고 아래쪽은 이제 농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록환텐이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를 북방 유목 수렵 종족과 남방 농경 종족의 싸움이라고 했고 좀 더 그 전에는 부사년 후스니엔이라는 사람은 이족과 화족이 동서 그래서 동서 이하설 이하 동서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하 선후설이 있습니다. 이족이 먼저 문화를 만들고 화족이 그 문화를 받았다. 하여튼 이러한 모든 동아시아의 어떤 정치 역사적 지형은 이때 구석기 후기에 드디어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전체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것을 이제 슬기슬기 사람에 대한 놀라운 탐구는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활, 끈이 동력을 만들고 드디어 활을 만들어서 기계식 도구를 사용한 최초의 인류, 슬기슬기 사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 사람이고 북쪽의 평양에는 승리산 사람, 그리고 남쪽에는 그 유명한 흥수아이, 청원 두루봉 동굴의 흥수아이가 대표적인 슬기슬기 사람이다. 이 부분은 동아시아의 구석기인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렇게 그물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살로 하루에 30마리를 잡던 물고기를 1000마리에서 2000마리를 잡는 거죠. 이제 식량이 다량으로 확보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종족 집단의 숫자와 힘의 크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집단들이 주변 집단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족 집단이 부족으로, 부족 집단이 이제 종족 집단을 하면서 이제 고조선이라든지 그 이전에 이제 배달나라와 같은 이제 나라들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요 시대에 나온 게 뭐겠어요? 이런 형태의 시족들과 시족들, 그러니까 내가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매라든지 이것을 토템으로 하는 시족과 시족의 경쟁과 전쟁과 융합이 시작되겠죠. 이것이 우리는 단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상형 문자의 기록, 기원, 그림이 탄생한다죠. 그래서 지식, 경험, 기억을 기록해서 이것을 후대에 전승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문자와 회화라는 두 개의 예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한다. 농경이냐 목축이냐, 농경이냐 목축이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빨갛게 된 부분이 바로 암각화가 출현한답니다. 그러면 이 암각화가 출현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중국의 내륙은 없죠. 왜 없냐? 여기는 지금은 평지 같지만 그 신석기대 이전에는 여기가 엄청난 밀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요. 짐승 사냥도 못합니다. 그럼 짐승 사냥 뭐냐? 넓게 개화된 초원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암각화의 집중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바닷가 쪽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적냐? 아마 해수면이 100m가 오르면서 상당 부분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을 겁니다. 왜? 중국의 이 남부지역에 보면 이 해안가 쪽에서 많은 암각화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석시대에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륙지방은 암각화가 없습니다. 왜? 후기 구석기에 여기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럼 후기 구석기의 중심이 뭐냐? 사냥을 하던 수렵인들의 가장 사냥하기 좋은 지형적 특성. 그래서 이렇게 붉게 이 지역이 바로 후기 구석시대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내륙으로 들어간 농경, 여기 계속 살아있으면 목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슬기슬기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석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동아시아에 있었던 우리 구석기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이것이 제7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의 주인들이죠. 뭐 역포인, 승리산인, 만다린, 흥수아의 같은 동아시아 대륙을 누빈 구석기인들이 제7강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